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차 인문관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문관통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인문학적 지식 제공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인문학적 통찰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에 향후에 강연 요약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대전대 장지연이고요. 오늘의 특강은 주제 강연, 패널 토의, Q&A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인문관통은 고려시대 삼별초 전쟁 난민과 피난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의 전영준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지연 교수님 사회를 봐주시고 김명진 교수님, 김치환 교수님, 배상현 교수님이 패널 토론을 해 주십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배운 기억은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몽고 침입이라든지 삼별초 그걸 어제 잠시 네이버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몽고가 9차례나 이제 침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차례 동안 침략했는데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로 이게 이제 수도로 옮긴 다음에 다시 강화도에 나오는데 38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기간이 35년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하면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동안 이제 몽고의 침략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련을 겪었던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할때 우리가 이제 당하는 것이 하나는 이제 국가, 나라의 어떤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몽고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거기에서 저항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여튼 뭐 몽고 침입에 대해서 저항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고자 했던 부분이 당시에 국민, 즉뭐 민중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 고생을 어떻게 겪어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엄청나게 고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삼별초 얘기를 하시면서 제목에 이제 난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밖에서 침략의 어떤 경험이 몇번 있습니다. 몽고 때 이제 침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에 들어와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제 이제 식민지배, 한국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이제 침략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주변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그런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전쟁을 좀 막아내는 문제. 특히 뭐 전쟁을 막아내는 문제는 안보로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외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막아내고 그런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지금도 한국도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 오랜 과거의 일이지만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갖는 어떤 비참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난민들의 이제 고생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이제 겪는 고통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하도 그 남북이 대치하고 서로 뭐 긴장이 고조되는 걸 여러 번 겪어서 그런지 조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평화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평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전쟁의 어떤 비참함, 그런 속에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 강의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문관통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주제는 고려시대 삼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 난민과 피난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고려시대 삼별초 문제 하면 중앙의 관점에서 삼별초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발표는 바닷길 그리고 섬의 관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라서 상당히 좀 지금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전용준 교수님의 그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탐라문화연구원 원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인류학과 제주학의 시선으로 제주도를 읽다, 왜 지금 난민, 난민의 출현과 인식,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제주학 개론 등의 이제 책들을 저술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용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보통 할 때는 이렇게 유선을 쓰든 무선을 쓰든 이렇게 자유롭게 손이 자유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조절해야 되고 해야 돼서 뭐 그렇게 한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이거 벗어도 될까요? 그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그 양력 속에 보니까 제 연구실 사진하고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머리가 약간 벗겨졌을 뿐이고. 근데 이제 19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햇빛을 덜 받았는지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뭐 이제 곧 나아지겠죠? 좀 덜 피곤해지면 윤두섭 부소장님처럼 아주 이제 번듯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어저께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탐라문화연구원의 이제 인트로 화면, PPT 화면들은 있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반도 지도를 엎어서 이제 오키나와를 보는 장면으로 이 구글 지도를 엎어가지고 했더니 저는 이제 그 도시명이 거꾸로 뒤집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우 놀랍게 다시 이제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큰 이제 화면을 좁히다 보면 전 지구의 동아시아 바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주도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제주도가 안 보인다는 것은 오키나와는 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점으로 찍혀 있는 나하시 이렇게 보이시죠? 저 상부에. 근데 이제 과연 고려시대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이제 뭐 여러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삼별초가 이제 종식이 되는 그 시점이 73년 5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정부에서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럼 왜 사면령을 냈을까? 전투가 종식이 됐으면 포로가 있고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다라는 마지막 기록이 있으면 사면령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사면이 나왔다는 것.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려사에서는 더 기록되지 않는 나머지 역사는 또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보면 그 페이퍼에 있는 자료는 이제
잠 안 오실 때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압축을 해서 보면 고려가 갖고 있는 전투 방식이나 전략, 전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고려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군사적 전략이나 전술은 전부 이제 계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수성 전술을 계승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고구려의 산성은 알려진 게 158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도성, 졸본성, 환도, 기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성을 왜 보느냐면 그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산정식 산성이 있습니다. 보통 산성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성곽을 세우는 방식의 포곡식이 있고 산 정상부에 이렇게 세우는 산정식 뭐 그런 식으로 예, 구분하는데 오녀산성이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산성 입보 자체는 들판을 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제 병참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는데 그 병참을 하는 방식이 이제 적군 자체에서 이제 병참을 하는 방식이 있고 타국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식량들을 노획을 해서 그걸 갖고 병참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들판에 있는 곡식이나 뭐 이런 등등을 전부 이제 없애고 이제 군수물자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수물자로 쓰여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는 기대하는 기대처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산성으로 가서 산성에 이제 물자들을 비축해 놓고 이제 적군이 그 병참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자연스럽게 퇴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이게 수비적인 수성 전술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제 대체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고구려는 그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륙 그 대륙 안에 있는 바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쪽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가 수군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내륙에 이제 위치한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려는 삼면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성 입보가 이제 주된 이제 수성 방식이긴 한데 해도 입보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면에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요. 섬이 유인도로서 기능을 하려면 식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수가 공급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무인도도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가 관할하는 섬이 4천 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유인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과거에는 뭐 시설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훌륭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자연의 의지에서 그리고 거기에 기대해서 사는 민초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을 얻거나 곡식을 얻는 것도 스스로의 노동력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섬이 갖고 있는 제한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가 있고 그 바다라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바다가 길이 되기도 하지만 울타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섬에 유배를 보낸다 하면 울타리 안에 가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산성 입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해도 입보를 추진했던 그래서 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 방호별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산성 겸 건농별감 이게 농사를 권하는 그런 별감을 이제 파견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통제하고 보호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1231년에 이미 이제 해도 입보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지명을 자세히 보시면 개경에서 쓰는 지명을 가서 이제 강화도에서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것은 이제 여러 고려산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이제 개경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강화도는 이제 개경하고 좀 가까운 교통로로 예성강을 통해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교통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성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외성을 짓고 안쪽에 이제 산성을 짓긴 하는데요. 강화도는 고구려 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고려 때 그리고 조선 때 계속 강화도는 그리고 뭐 대한제국 때까지 계속 강화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강화도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고려 전공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화도에서 고려 유적이 제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고려 유적을 보려면 이제 보통 강화도를 많이 가거든요. 거길 가거나 아니면 인진강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성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려 유적을 보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바로 옆에 가면 학이 고성 쪽에 가면 항파두리 토성이 있고 밖에 이제 환해장성이 있고 너무너무 이제 제가 공부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같이 이제 저하고 다니면서 이제 발길에 채이는 게 고려의 기화들이 많이 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제 이 기화라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예컨대 항팔두리 토성에서 나왔던 기화나 그리고 나중에 사진에서 보겠지만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기화가 동일한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고려 와정조라고 하는 아주 명문이 새겨진 기화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쓰는 문양 자체가 고려 전기화하고 후기가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격자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옆으로 기울어졌다 해서 기울이를 사자서 사격자문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쓰는 시기가 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사격자문들 중 안에 보면 이제 생선의 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어골문이라고 하는 기화를 쓰는데요. 그런 문양을 쓰는데 이제 고려 전반기에 걸쳐서 어골문 전체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화 문양들을 보고 고고학에서 이 연구 성과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문헌학을 한다고 해서 사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동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땅 파러 다니긴 했는데 그 땅을 파다 보면 이제 사금팔이를 많이 보죠. 뭐 청자나 도기편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뭐 와편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화 그 눈에 밟히는 자기편 사기편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문화 단계를 누렸던 향유층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적 해석이 문헌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고고학과하고 문헌이 이제 같이 합치되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강화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강화도가 이제 강화도 실제로 가보시면 바닷가에 있을 때는 바다 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안쪽으로 좀 더 고개를 한 곱이 넘으면 섬에 들어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도 실제로 강화도에는 비석도 굉장히 많아서 전부 이제 204개가 있습니다. 비석만. 그리고 유명한 비석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비석들을 다 이제 조사하러 다니다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 1232년 6월에 강화천도가 결정이 되고 나서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처럼 1270년 이제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38년 동안을 국도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읍이라고 해서 강화도 사람들은 강도라고 하거든요. 강도 처음에 들을 때 이상한 어감은 들릴지 모르겠지만 강화도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나본 여러 선생님들도 그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슈퍼마켓 사장님도 그 강도민이라는 데에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강도 이런 물음표가 찍히는 뭐 그런 어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강화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강화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서남 해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섬들 뭐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섬들은 이제 해도 입부에 이제 용도로 많이 쓰였다. 그리고 이제 해도 입부라는 것은 섬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낸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산성하고 이제 해도 입부 섬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몽 항쟁을 이제 치러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 해도 입부의 주연에는 이제 1년 동안의 조세를 면제한다라는 이런 그 시행령 규칙이죠. 임금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입부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약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이제 백성들을 지켜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이제 전근대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뭐 진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라는 어떤 자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전쟁과 전투와 그리고 뭐 실향민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들은 이름 없이 그냥 땅에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해야 될 가장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의 이제 해도 입부 시작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1231년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32년에 이제 강화도하고 이제 서남 해안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도 방어 별감이라고 이제 뭐 똑같은 거죠. 산성 방어 별감과 해도 방어 별감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해도와 산성이라는 개념 단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제 같은 개념에서 입부민을 보호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조은노상에서 해도 입부처가 수십 군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종도도 그렇고 그 바로 밑으로 쭉 대부도 뭐 이렇게 거의 다 이제 해도 입부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 앞에도 목포 쪽에 하면 앞에도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고려 때 이제 완성이 됐던 그 조은노를 통해서 가는데 이 조은노가 세금을 걷어서 운송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육상으로 오는 길이 있고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이 있고 수운이라고 해서 강을 통해서 이제 세금이 걷어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근데 육상에서 쓰는 세금은 수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수레를 통해 가지고 개경까지 세금을 운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먼 길을 육상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근데 물론 그 세금을 운송할 때는 군인이 같이 움직이니까 뭐 도적에게 뺏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썩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세금 과거의 세금은 쌀이거나 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거의 그렇게 공납물을 폐한 그러니까 특산물을 제외한 이제 쌀과 포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영구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육상으로 운송을 할 때의 애로사항이 이제 삭거나 썩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운 강을 통해서 배로 빠르게 운송을 하고 그 창고 이제 세금을 모아두는 창고 그래서 13개 그 전기에는 12개의 조창이 있었고 후기에는 13개의 조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팩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받아서 어느 거점에서 창고에 모아뒀다가 그걸 개용으로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물길이라는 것이 바다여서 연안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운송하는 조은선이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를 지나서 강화도에 가시면 강화도 동쪽에 교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교동 넘어가기 전에 바로 강화 본섬에 이제 창후리라고 하는 지금 지명하는 창후라고 하는데요. 창고의 뒷마을이라는 뜻이죠. 거기 이제 세금을 모아뒀다가 물기를 딱 물이 이제 만조가 됐을 때 예성강으로 진입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 운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노상의 해도 입보체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강화도도 그렇지만 섬들이 육지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몽골군의 후방 부대를 뭐 견제하거나 뭐 이런 등등에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강도 뭐 아니면 개경 뭐 개성을 향하는 수도 방어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도에 이제 들어가는 데는 전략적 요충지에 굉장히 많은 이 섬을 뺏기면 강화가 위험하다 이 섬을 뺏기면 개경이 위험하다 이런 뭐 그런 이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요충지에 이제 입보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좋은 노상에 있는 섬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강화도로 천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개경으로 가는 마지막 창고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곡을 다 모아뒀다가 개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노의 운송 루트상의 마지막 거점이었다는 것도 작용합니다. 서남해안의 여러 섬 중에서도 강화도는 비교적 큰 편이어서 농사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이제 조노들을 보면 이런 형태로 서남해안 뭐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내려오는 쭉 연결돼서 오늘 이제 법성포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정심해 보고 오긴 했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쭉 해서 강화도에서 딱 머물렀다가 여기서 이제 만조가 됐을 때 개경으로 이제 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입보처를 만들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서남해안 섬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물길을 이렇게 가면 오는데 거꾸로 보면 여기 남해에서부터 이제 남해안 서해안을 통해서 올라가는 조은노라는 거죠. 이 물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언제든지 육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섬으로 이제 갔다는 것은 각 지역에서 가까운 섬으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그 고려사에 읽어보면 특히 이제 식화지가 이제 그 중요한 경제사 쪽에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사인데요. 식화지 읽어보면 입보처에서 해도에서 일일정 하루정 하루 거리에는 가서 입보민 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섬에서 나와서 육지에 하루 거리에는 농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틀 거리에는 군대를 같이 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침입을 이제 할 때 여러 차례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눌러 앉아서 이제 완벽하게 점령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제 전투 병력을 이제 고려에 보냈다가 일부 뺐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농사를 실기 농사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 고종은 하루 거리 이틀 거리를 정했어요. 여기서 어디 이렇게 정해서 그 거리는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남해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패도가 있는데요. 아패도가 여기입니다. 아패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패도, 진도, 완도, 그리고 여기 고금도, 그 다음에 남해 이렇게 연결되는 축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군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삼별초 군부 삼별초 부대들이 이제 지키거나 또는 이제 삼별초가 진도에서 빠져나올 때 남해로 이동하거나 하면서 이제 거점들을 이제 축 분산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제 사료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음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를 열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강화에서 진도로 갈 때의 루트는 요 연안을 타고 진도에 도착합니다. 진도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이 진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원종의 육촌 형제였던 승화후후라는 왕자 온, 왕 온이 이제 여기서 죽게 되면서 실제로 진도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강화정부, 개경정부, 강화정부, 진도정부 이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정부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왕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도정부에서 빠져나올 때 완도와 그리고 이제 남해로 가는, 남해는 유존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요. 완도에는 이제 그 기록에는 없는데 그 완도의 신화나 이쪽의 전설들을 보면 송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송징이라는 인물하고 연결된 그런 이제 전투부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현혁 교수님이 그 송징 전설을 다시 곱씹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한 팀은 이렇게 제주도로 이제 상륙을 시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상륙을 시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유준혁 부대가 다시 제주로 직결을 합니다. 유준혁 부대는 제주도로 올 때 함선 80척을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해 진도에서 제주도 들어갈 때 100여 척 정도의 함선이 내려가는데 이 함선에는 군인만 탄 게 아니에요. 식솔들도 다 타고 뭐 동물 가축이나 이런 걸 다 싣고 식량도 싣고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 탄 사람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73년에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이 35명, 그리고 이제 항복한 사람이 1,000명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35명이 이제 개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흩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1,035명을 훨씬 상회하는 그 삼별초에 관계된 사람들이 제주에 왔을 거고, 특히나 유전역 부대는 함선 80척을 끌고 남해에서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에서 제주로 온 그 이제 인구하고 함선의 수가 대략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몇 척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주도로 들어왔던 상륙했던 삼별초가 이제 주력 부대에 이제 해당하고, 남해안으로 빠졌던 유준혁 부대가 이제 제2 부대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함선수는 적어도 180여 척을 상회하는 배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함선에는 보통 병사만 태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명 정도 태운다고 하거든요. 말하가 이제 기마대가 있는 말을 같이 말을 배치하고 사람을 태우게 되면 100명 정도 이제 병사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식솔 있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너무 계량사학적으로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대략적으로 뭐 한 180척 이상의 그 함선이라는 이제 뭐 군수물자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정도가 이제 제도에 상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진도에서 요 학가다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가 제가 보기에는 1271년 진도 정부가 흩어질 때 일부가 학가다만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가다만의 원구방루라고 하는 이제 돌로 쌓은 성벽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제주도에 있는 환해장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환해장성은 서북 해안을 다 따라서 제주도를 전부 둘러싼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천하고 이제 삼양 그리고 이제 화북 그리고 제주시를 건너서 이제 뭐 애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수축한
그 주체는 서로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구 박론하고 관련된 원구 박론하고 관련된 이제 글이 있고요. 그걸 제가 이제 환해장상하고 대입을 해서 이제 축성 방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역사의 단면을 이렇게 끊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171년에 이렇게 이제 그 원구 박론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약 100년 전에 일본에서는 단노우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토하고 도쿄 이제 양세력이 부딪히는 원시가 하고 평시가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충돌이 돼서 결국은 일본의 내정이 완벽하게 수습이 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구 박루가 내정이 복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을 쌓겠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논리냐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누군가는 성벽을 세워야 된다고 누군가가 코멘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71년에 진도 정부에서 빠져나온 일단의 무리가 하카다만으로 상륙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건데 하카다만을 한번 더 먼저 볼게요. 갔다가 올게요. 여기 하카다만이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여기 실선으로 진하게 된 게 지금 남아 있는 원구 박루예요. 이렇게. 이제 해안을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적선을 막기 위해서 해안에 박루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안에 있는 원구 박루, 이제 원나라 오랑캐를 막는 이제 박루, 이제 돌담 뭐 이런 뜻인데 이 개점하고 환해장성 환해장성 이전에는 고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성이나 환해장성이나 이 원구박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차 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적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륙 거점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핫가다반을 가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박루가 실제로 서 있는 곳은 모래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상륙하기 좋은 곳은 다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돌이 이렇게 잔뜩 그러니까 암초들이 많이 있으면 배를 상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해안가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제주도는 안반지대가 현무암지대예요. 그냥 납작한 그런 이제 평평한 돌이 아니라 울퉁불퉁 이제 변형이 심한 용암이 흘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도 그 갯바위에서 신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넘어지기가 일쑤인데 말이 이렇게 상륙을 해서 말이 내려왔을 때는 그 안반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삼별초가 상륙한 곳이 어디냐면 조천포가 아니고 협재 해수장으로 상륙을 합니다. 모래가 있는 곳. 함덕 해수장 있는 그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모래가 있는 곳에 배를 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말이나 사람이 내리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관군이 이제 조천포를 막아라 해서 고려 정부에서 김수하고 고여름 먼저 보냅니다. 270명이 들어와서 그걸 막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천포를 먼저 막았어요. 이 조천포가 뜻이 아침조자를 씁니다. 아침조에다가 하늘천자를 쓰는데 이제 고려 때부터 있었던 지명이에요. 아침조를 쓰는데 이제 고려 때의 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나가 고려에 복속된 탐나가 고려의 정치적 영향권에 놓인 국가였죠. 고려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탐나에서 이제 팔관회를 참여하거나 이러면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임금 즉 다시 말하면 황제를 하늘로 비유를 해서 아침조자라는 뜻이 있지만 이 조자는 아련하는 뜻이 있거든요. 황제를 아련하는 포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로 가는 중요한 관선로라는 거죠. 백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선 조천포를 먼저 막으러 해서 김수와 이제 고려임이 조천포를 먼저 막습니다. 그런데 상륙하는 사람은 조천 옆에 있는 함덕해숙장으로 상륙을 하고 뒤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협재해숙장 그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환해장성을 처음에
이제 고려 관군들이 쌓을 때는 조촌포를 먼저 막았지만 나중에 삼별초가 그걸 이어서 쌓거든요. 이어서 쌓을 때는 이제 모래톱 있는 바닷가를 먼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륙이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나중에 그 삼별초를 톱을 하기 위해서 여몽연합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몽연합군이 들어올 때도 삼별초가 들어왔던 길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봤죠. 그래서 이제 삼별초가 이제 제주에 상륙을 해서 항파두리 토성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우연하게 뭐 삼별초 군대가 항파두리가 어떤 데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탐나의 어떤 지세 정보나 이런 것들은 1105년에 이때는 1271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60년 전에 1105년에 이제 탐나가 고려의 이제 지방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어떤 지형 지세 같은 것이 중앙에 다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항파두리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인데 특징은 뭐냐면 항파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예, 요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성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왕천이 흘러죠. 그러니까 계곡이 두 개가 동서로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있고, 그 동서로 있는 계곡을 사이에 여기다. 네, 토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보기에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북쪽 사면이 높고, 남쪽이 낮은 그런 형태의 이제 구릉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는 지금 복원이 된 토성을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은 이제 아직 복원이 안 된 토성입니다. 이게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일 높은 여기가 이제 해발 140 정도 되는 높이가 있고요. 바다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북쪽 해안이 아주 잘 보인다는 거죠. 그 북쪽 여기 이제 항파두리에서 보면 예, 이 여기 항파두리면 항파두리에서 이제 포구가 몇 개 있어요. 도금포, 군항포, 귀일포, 애월포, 명월포. 이 명월포가 있는데 비항도 있죠. 비항도 하고 명월포가 가까운데 요 주변이 협재 해수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요건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다음 지도 관계자한테 요거 지워 달라고 했는데 그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옛날 거라서 그런데 비항도에 있다가 이제 상륙을 하고 한 부대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참 더 동쪽으로 더 가야 요쯤에 조촌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항파두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포구 중요한 포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발 140에서 해발 제로를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디쯤에 배가 온다 이것을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곳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요게 보면 여기가 항파두리 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동쪽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쪽에 오름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더 동쪽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항파두리에서 이제 잘 보이는 데가 요 사이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날씨 맑은 날 딱 보면 이제 소관탈, 대관탈 이렇게 보이고 나서 하추자, 상추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자도는 육지 진도에서 배가 떠서 이 상추자 하추자에 딱 머무르다가 뒷바람을 기다리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추자도는 뒤후자 바람풍자를 써서 후풍도라고도 불렀어요. 뒷바람을 받아서 이제 그 바람의 힘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지금처럼 동력선이 없었던 무동력선 시대이기 때문에 추자도에 이제 점거해 있던 상륙군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관측할 때는 이게 이제 배가 그 저기 배가 이제 한 줄로 쭉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오기 때문에 하나의 점이 아니라 면 크기 정도로 보이는 거죠. 하추자를 뜨는 순간 이쪽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동력선으로 놓여져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을 노를 저어야지만 이 제주 해안가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방어책들을 기존에 만들어놓던 방어책들을 방어전술들을 이제 깔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요게 있는데 이 파란색이 해발 300입니다. 해발 300이고 위치는 어디냐? 파란색은 이제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 딱 보면 남해안의 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형태로. 요런 모양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은 여기 뭐죠? 여기는 어승생입니다. 어승생. 해발 800고지. 그러면 이제 어승생은 요 섬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정상부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 올라오기 전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북쪽 바다를 봤는데 보길도를 봤습니다. 보길도를 보고 이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남해안에서도 완도에서 보면 완도나 진도에서 보면 한라산 정상부가 딱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배를 혹시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완도에서 제주까지 2시간 만이면 이제 배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완도항 딱 출발하면 30분 만에 한라산 정상부 보이고 그러면 이제 야 한라산 보인다 짐 싸자 막 해서 짐을 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더 갑판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한참을 와야지만 한라산 밑에가 보이는 거거든요. 한라산 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배 타고 한번 다녀오겠다고 서울에서 완도까지 광주 완도 이렇게 걸쳐서 배 타러 가는 만 장장 열 몇 시간을 가서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고향이 제가 제주도예요. 근데 이제 한 번 그렇게 들어와 보고는 다음부터는 배 안 탄다고 그냥 각오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배 안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이 완도에서 여기 진도 있고 여기 완도잖아요. 완도에서 보면 여기 한라산이 보입니다. 진도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보일락말락하죠. 진도에서. 왜냐하면 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도의 정상부에 가까이 가면 한라산 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 지역에서도 고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고려의 입장도 남해안에서 보니까 이제 저 먼발치에 이제 섬 같은 게 보이니까 저걸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탐라와 고려는 그런 이제 지형 특징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제주도에서 여기 이제 항파두리인데요. 이 항파두리에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여기 대관탈도가 보이고 여기 조그만 게 대관 그 뒤가 이제 하추자입니다. 이 하추자 때문에 진도가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갑자기 사회자 선생님이 나와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들어온 선별처가 이제 71년에 들어와서 한 4, 5개월 이제 정비를 하고 나서 이제 서남해안을 약탈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73년 3월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약탈을 나가죠. 이게 전부 서남해안 탐진으로 알리는데 이제 쭉 보면 서남해안에 있는 중요한 이제 포구들이거든요. 포구인데 여기 이제 배가 지나가는데 고려사제를 보면 이제 기록은 됩니다. 삼별초 적이 떴다, 적당히 떴다, 적의 무리가 떴다. 그런데 이제 보고만 하지 광군들이 출격 나가서 함선을 끌고 나가서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가 본 건 그러니까 삼별초의 수군역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어서 보면. 여몽론 인하권의 삼별초 공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선 이제 병이 실제로 오는 거는 160척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4월 9일 날 와서 한 20일 지나서 고려사의 종결 기록이 나옵니다. 전투 종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온 내용이 보면 포로 35명, 항복한 1300명을 싣고 개경으로 돌아갔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몽골군 500명을 잔류시키고 고려군 1000명을 더 잔류를 시킨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삼별초군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75년에 삼형년이 나옵니다. 삼형년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이제 삼별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삼형년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귀환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면령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별초 전두남의 육구로의 이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구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육구 상륙을 제가 볼 때는 73년 5월에 상륙한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73년에 내려갔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크로시오 해류하고 계절풍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결국은 73년 6월에 삼별초가 상륙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계유년 고려 와장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3년이 계유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1273년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종결됐다라는 거하고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73년이냐 거기서 이제 60년을 더하고 뺀 1333년이냐 그리고 이제 뭐 1213년이냐 이런 개념적인 논리가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73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3년이 73년의 기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기화는 건물 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 여기 있는 수리 뭐 이제 우라소해성이나 수리성이나 이런 성들을 만들고 나서 건물을 세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성벽을 쌓고 건물을 세우는 다음에 기화를 얻는 것이 순서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지도 않고 건물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도 정부에서 이제 흩어질 때 그 중에 일부가 학과다만으로 들어갔고 학과다만에서 이제 오키나와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도를 보면 진도에서 이제 탐나라 들어오고 탐나서 학과다만 가는데 이제 바로 가는 길 그다음에 학과다만에서 이제 연안을 타서 루크로 들어가는 요 루트를 이제 71년에 이제 이미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는 71년 네, 이제 이동 루트고 탐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 73년의 이동 루트라는 거죠. 두 가지의 이동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거꾸로 보시면 이게 이제 71년 진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오키나와 류크까지 가는 거고 73년에 이렇게 바로 원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두 가지 루트로 내려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보면 고려 성곽과 비슷한 유형의 성벽들이 오키나와에 많습니다. 요 성벽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제 툭 튀어나왔죠. 이게 고려나 조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장이 있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답도라고 하는데요. 내각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 성벽이에요. 여기서 바다가 보이고 이런 성벽입니다. 요 안에 건물지들이 있고 이거 일본입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여장이 구성되어 있는 산성이에요. 이렇게. 계곡의 모양을 따라서 산성의 높이가 정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16세기에 지어진 산성인데 여장이 없습니다. 여장이 없이 만들어진 성이거든요. 여기 다닐 수는 있는데 적이 공략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육교대학에 소장하는 이제 고려의 평화, 아까 말씀드렸던 생선의 뼈 모양을 갖고 있는 어골문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건 격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항파두리에서 이제 수습된 건데요. 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걸 반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뭐 글자 같은 게 보여서 요거만 하는데 한 6개월 동안 글자 사선이 아닌 것들 평선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에 띄워놓고 지우게 해갖고 이거는 저장이 금방 안 되죠. 한 번 지웠다가 두 번 지웠다가 하다가 한 번 잘못 실수해서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 빠지게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미와초조 정축 2월 1 도상 5 성씨 5 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글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글자들이 기화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고려 와장조라고 하는 오키나와에서 발견했는데 거의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정축년이라고 되어 있죠. 정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것은 계유년 127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개념에서 너무 일찍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화들을 추적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외에 오키나와의 전설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유쿠의 역사책이 따로 있거든요. 유쿠사를 보면 도레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도레인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 추적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실을 수는 없었고 뭐 그런 개념에서 오키나와로의 이동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고 이 난민이라는 것이 어지러울 난자 난민이 아니고 어려울 난자거든요. 그 어렵다는 건 뭐냐면 정부도 군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몸만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유민, 이민, 유이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유민, 남, 뭐 흐른 뭐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난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지킬 수 없는, 지킬 정부가 없고 지킬 군대가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 개념이 난민이기 때문에 근대의 개념도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근대 개념의 근현대 개념에서 이제 난민 죄악법에 의하면 그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정근대로 가면 정부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삼별초 난민들은 여기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하고 마찬가지로 요 동중국회라고 됐는데 요거 여기다 제목을 아까 달았죠. 그래서 이게 안 보입니다. 제목이 안 그랬지만 여기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요까지 요 과연 이 루트로 갔을 것이냐? 요 루트로 갔을 것이냐. 이 71년과 73년 루트 어느 것이 좀 옳은 것이냐. 그리고 두 개가 다 맞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이제 올해의 23년의 화두로 잡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진행이 완성이 되면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네. 발표 열띤 강연을 해주신 전용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삼별초 문제를 이렇게 제주도의 관점에서 이만큼 자세하게 들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전용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전공이 고려 개경하고 조선 한양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중앙 권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중앙 권력의 의도나 뭐 편제나 이런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충렬왕대 이제 그 김반경이 다 해결했다라고 한 이후로는 사실은 저도 삼별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 그 어떤 문제 의식부터 출발을 하셔서 제주도의 관점 그리고 섬의 관점 바다의 관점에서 이제 삼별초 문제를 다양하게 다뤄주셔서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자로는 경북대 사학과의 김명진 교수님, 제주대 철학과의 김치환 교수님, 창원대 사학과의 배상현 교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학문 그 분과의 배경에 따라서 좀 질문이 항상 이렇게 성향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학과 교수님 두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그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치환 교수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 김명진입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영준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전영준 선생님의 오랜 연구 성과 그리고 또 제주도 현지에서의 현장 답사가 잘 어우러져 어떤 열정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몽고의 전쟁이 1231년부터 1670년에 좀 끝난 듯 했는데 새로운 전쟁으로 전개됐죠. 같은
고려 사람끼리 중앙 정부군하고 삼별초가 나누어서 어떤 그 전쟁이 계속됐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 역사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정규 선생님이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 그 전공 선생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한번 제 의견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영규 선생님께서 그 사원 문제, 절의 사찰과 그 관계에 대해서 그 활용 그 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조금 그 종교 기능과 그 승근 활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전쟁의 시기에 그 사원 활용은 좀 더 그 다방면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쟁 시기에 어떤 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사자의 명복을 좀 빌고 또 그런 어떤 장례 의식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김방경이 활동했던 그 위도가 위치를 이제 전라도 위도로 보셨는데 그 평안도 쪽에 있는 청천과 하루에 있는 위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제주도 현지 답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내서 좋은 공부가 됐는데 그 몽고와 그 고려 중앙정보군의 그 연합군이 제주도 그 삼별초를 공략할 적에 쉽게 말하면 그 유명한 협재 해수욕장하고 그 합덕 해수욕장으로 분산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관측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바다의 사정을 좀 더 고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들 알다시피 그 연합군이 삼별초 군을 제압할 적에 진도에서 먼저 제압을 했는데 1271년에 그럴 때 그 단선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한쪽으로만 그냥 집중해서 공략해서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산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선 분산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진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한 삼별초가 제주도로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그 방법을 고려 중앙정부하고 몽골군이 다시 한번 써먹죠. 협재하고 합덕으로 이렇게 다선으로 분산해서 공격하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대 같은 거를 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 그 날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그 상황을 봤으면 좀 더 좀 세밀하게 실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진도에서 공격해서 성공할 적에는 연합군 성공할 적에는 보름날쯤에 하거든요. 그때가 이 물이 들어오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병사들하고 장비들을 싣고 공격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제주도의 상주갈 적에 생각을 하면 좀 더 그 나은 실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그 발표 집에는 없지만 그 PPT에는 소개를 했었죠. 그 기아 문제, 기와. 그래서 그 대개 일반인들 알기는 삼별초의 저항을 이제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끝난 걸로 아는데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힘을 얻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키나와까지 뉴쿠죠. 뉴쿠라는 나라까지 오키나와까지 갔다라는 그 연구들이 이제 점점 힘을 싣고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근거가 이제 기아예요. 기아인데 오늘 이제 정윤 선생님은 이제 그레다는 계유년 고려 와장조에서 계유년에 고려 사람들이 만들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PPT에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PPT에서 소개 안 된 게 이제 그 수막세 기와의 그 연암은 와당인데, 그 연암은 와당이 그 진도 그 용장성에서 있던 와당하고 오키나와에서 나온 와당하고 거의 같아요. 다만 차이 나는 거는 그 영권 이파리가 진도는 8개고 오키나와는 9개고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뭐 약간 차이 있지만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볼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견해도 좀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발표자께서 다음을 위해서 좀 전문용으로 꼬불쳐 놓으신 건지 몰라도 오키나와와 관련된 그 명확한 그 문헌 자료가 고려사에 그 1389년 창항 1년의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려에서 그 대마도나 그 오키나와 쪽에 그 정벌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뉴쿠까지 그 영향을 끼칠까봐 뉴쿠의 왕이 이제 고려에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입고 가는 루트가 전라도 순천이거든요. 오키나와에서 전라도 순천을 거쳐서 고려 정부에 아뢰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그 해류를 통해서 그 지도를 놓고 여러 번 그 전 교수님께서 그 루트 그 바닷길 루트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그 명확한 문헌 자료하고 그 해류하고 접목을 하면 좀 더 그 실상 접근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방법은 이거죠. 오키나와에서 전라도 어느 지점을 통하는지 몰라도 전라도 순천을 통해서 고려에 들어온 거, 아니면은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전라도 순천으로 들어온 방법, 아니면은 갈 때 올 때 방향이 달라서 둘 다 사용했을 가능성, 뭐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인 거를 놓고서, 그게 이제 8월 달이었으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9월이 되겠죠. 이제 그런 점도 해류하고 연관해서 그 해상 루트를 그리면 실상이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왕이, 고려 창왕이 뉴쿠 국왕에게 답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재미나는 문구가 있어요. 서로 왕래하지는 못했지만 말은 들었으며 사모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는 고려하고 누크하고 교류는 없지만 우리가 너희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미 그 삼별초 시기에 이렇게 그 누크하고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쌤의 그 견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런 그 저의 작은 견해가 조금 혹시 좀 참고가 된다면 오랜만에 뭔가 좀 큰 그림을 또 그려내신다 하니까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그 앞에 이제 뭐 사원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이 위도가 전라도 위도가 아니라 청천강 하류에 있는 위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참고하시고, 혹은 이제 조금 고중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질문들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좀 추상화를 시켜본다면, 이게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올 당시 혹은 제주도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제 해류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그런 모습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삼별초가 류큐로 갔다라고, 이제 삼별초 그 남은 이제 난민들이 류큐로 갔다고 했을 때 그 양자의 이제 관계를 볼 수 있는 유물이나 바닷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항상 사회자는 시간을 재촉하고 빨리 끝내라 이거밖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악역을 맡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 부분에 조금 사실 그 류큐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말씀하실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빨리 이제 마무리한 것 같으신데요. 그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청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예. 우선 뭐 이제 사원의 기능부터 우선 얘기하고 가겠는데요. 강화 천도하기 전에 강화도의 사원 수는 7개였습니다. 천도하고 나서 49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 사원, 조선시대 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목조건축이라는 거죠. 목조건축은 결구 방식이니까 언제든지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갑자기 사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종교 기능도 다 있고 다 갖고 있었겠지만 사원 자체의 승군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고려 태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역대 왕들이 다 이제 개인 원찰을 가질 수 있고 그 종교 사원이 고려사나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강의 내용들 강의를 실제로 하다 보면 사원이 세력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도 과거제도에다가 승과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귀족 5품 이상의 자제예요. 이제 승려들도 기본적으로 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는 귀족 불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리에 밝은 그런 형태의 종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를 이어서 교리 불교라고도 합니다. 교약 불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장경이 만들어진 배경도 다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사원이 갖고 있는 뭐 참선 수행도 이제 계속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학 중심의 불교가 이제 고려 전기에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민의 어떤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순 기능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사원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승도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승군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군들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읽다 보면 앞에도에 이제 몽골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화포가 설치돼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이제 과연 고려는 화약 무기를 썼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사료 기록에는 화포가 보이니까 몽골군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이제 철수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사료 기록이지만 이것이 계속 넘어가면 이게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건 조선 세종까지 왔어요. 이 화포가 어떻게 해서 세종까지 왔을까 이렇게 쭉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사원을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 이제 물대가 높았을 때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형 조수간만까지 막 하면 이제 역사가 아니고 역사 민속하게 되니까 사실은 좀 빼고 이거는 좀 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역사 민속학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역사 민속학회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당화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와당은 이렇게 동그란 이제 막쇠거든요. 동그란 막쇠가 막쇠의 지름하고 석가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예컨대 석가래가 쭉쭉 내려오잖아요. 석가래가 요만하면 이 석가래가 석지 말라고 막쇠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지름이 커지죠. 이제 용장산성에 있는 막쇠의 지름,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막쇠의 지름을 봐야 되고 제주도 황파두리에서 나오는 막쇠의 지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팔력 구엽 이 형태는 그 막쇠를 만들 때는 이제 그 틀을 갖고 만드는데요. 그 틀을 갖고 갔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고고학적 견해에서는 더 심오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파력과 구협 차이는 이제 어떤 지름의 크기보다는 이제 그 원래 있는 와범이라고 하는 기화를 만들기 위한 틀 자체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 틀을 이제 모양을 알고 있었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은 연꽃을 상징화시킬 때 신라 때부터 삼국시대부터 연꽃의 상징화는 8개거든요. 이파리가 그 8개의 이파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있다는 것이 뭐 추가적인 거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와범을 갖고 갔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제작한 와범이냐 이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고고학 선생님들은 뭐라고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육후에 대해서는 오가는 왕래의 길이 이제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크로시오 해루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크로시오 해루가 이제 적도에서 발생을 해서 그 대만 사이, 대만하고 이렇게 사이로 동북아시아 바다를 지나서 대만을 지나서 이제 그 제주도 밑에서 이제 물이 갈립니다. 하나는 이제 제주도 밑으로 해서 뭐 쓰시마 대마도를 지나서 이제 울릉도까지 올라가는 물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한라산 근방에서 갈려서 이제 황해로 들어오는 그 물길 이렇게 되는데 팔관회가 겨울에 열렸거든요. 개경하고 평양에서 열렸는데 겨울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 물길이 1월부터 해서 한라산을 통과해서 황해로 들어가는 물길이 병란도에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오는 시점 그때가 11월이에요. 음력 11월. 지금도 11월이면 추운데 북쪽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에 팔관회를 왜 해요? 축제를 따뜻한 데도 아니고 그 추울 때 팔관회를 했다는 것은 이슬람 중국 상인들이 고려로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진원무역 그러니까 물건을 바쳐서 내려받는 그런 형태 공무역 단계가 아니었으니까 국가무역 단계나 사무역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원 임금한테 이제 물건을 올리고 그거에 합당한 만큼의 물건을 내려받는 그런 형태의 무역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물길이 크루즈 해를 타고 들어오는 황해의 바닷물을 타고 들어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월하고 12월에 열리는 팔관회와 관계에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축제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여러 나라한테 이제 여러 나라의 사신들한테 이제 인사를 받는다라는 큰 대미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팔관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결국은 크로시오 해류하고 계절풍, 편서풍이죠.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시오 해류는 따뜻한 난류인데 이것이 대마도를 지나서 동해안을 타고 울릉도 가면 오츠크해가 만나죠. 오츠크해는 한류죠. 얘네들 만나면 부딪히면 되돌아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크로시오는 울릉 독도 쪽을 돌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이제 태평양으로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물길이 또 있죠. 그러니까 오츠크해하고 크로시오 난류가 만나니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장이 형성이 되죠. 이제 원산만 앞바다에 중요한 어장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겹치는 곳에 그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물길을 본다면 결국은 되돌아오는 물길이 4, 5월 되면 밑으로 적도로 향하는 물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적한 기록들을 보면 5월이면 한 달이면 이제 오키나와 닿는다라는 그런 추적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육하고의 교류 관계는 물길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크로시오 해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로시오 난류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지금 처음 듣는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창원대 사학과의 배상윤 교수님 질문을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배상현입니다. 오늘 전영윤 교수님의 그 열정 가득한 강의를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강연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 잘 보합하는가, 서로 잘 융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속에는 현장에 대한 이 전 선생님의 그 열정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삼별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있는 왕조 시대 삼별초에 대한 이해는 아시다시피 적도 역적
그래서 일종의 그 왕조 입장에서 기술 해석하는 이런 쪽이었다면 해방 이후 초기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좀 많았던 것이죠. 외세를 극복하는 이런 쪽이었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로 오면은 삼별조를 좀 더 폭넓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중이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들어가서 삼별조의 그 항쟁 속에는 그 삼별조 별초군이라는 그 군사적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수많은 그 민인들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찾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90년대 지나오면서 삼별초에 대한 시각은 보다 더 많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일종의 그 군인들 집단으로서 자기 이익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그 좀 특정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없는가? 그리고 동족 간의 이 상쟁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복합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영준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이 내용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21세기 그 시대에 맞게 글로벌한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이 삼별초와 더불어서 이 이제 융화된 이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난민은 역사 속에 아주 오랫동안 폭넓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난민에 관한 기록들이 대단히 많죠.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안에는 이 난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난민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류민들이 송환에 관한 거 그리고 들어와서 지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뭐 일종의 그 해난 사고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왔다가 송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민의 성격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면은 아예 그냥 그 표류민과 난민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그 각사 등록 안에는 이 정객사 일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표류민과 이제 난민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기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인 영내 등록이라는 기록은 그 규장각에 있는 자료인데 이건 아예 그냥 그 바다를 통해서 해난 사고 그리고 난민들 묶어놓은 기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시대의 삼별초 관련해서 난민에 관한 기록으로 난민에 관한 해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최근의 일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난민. 그래서 난민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 난민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삼별초 항쟁이면은 그 이제 여러 전변의 단계가 있거든요. 삼별초가 일어나서 1270년에 강화해서 봉기해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함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그 각각의 단계마다 그 성격이 그렇게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난민이라고 삼별초 저항과 삼별초 항쟁과 난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조금 시기를 나누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질문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제가 저도 지금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삼별초에 관심 가지고 답사하고 이제 레포트를 쓴 게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태서 이제 그런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스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여러 폭넓은 연구들을 했는데. 아마 여기 청중들이 계시고 한데 여기 발표문에 미리 좀 충분히 담지 못한 거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려서 이 토론자의 소임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방금 나왔습니다. 이 삼별초 와 관련해서 난민이라고 했을 때에 그 난민에 대한 정의 정도는 조금 붙였으면 안 좋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날 21세기의 난민이라면 유엔 난민 협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난민은 그런 거죠. 이재민이죠.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유리된 유이민이죠, 일종의. 그런데 우리가 난민이라고 논문의 주제를 상정했다고 했을 때 이 난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현재 유엔 협약에서 우리도 이제 조인을 통해서 가입이 돼 있고 난민을 다루는 부서가 있죠, 있습니다만은 고려 시대의 이 난민과 관련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정의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최소한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아까 이 앞서 토론 발표하시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신 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싶은데 제가 미리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연에서 드린 문제가 그 강화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진도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강화에서 이 떠날 때에 이미 그 우리 발제 논문 앞에 서론에 끄트머리 있습니다만은 난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3페이지 1차 1000여 척의 함성과 가솔들을 함께 가솔들이 함께 비난하면서 전쟁 난민이 되었지만 전쟁 난민 발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진도 공함 이후에 이제 1271년이 되죠. 진도 공함 이후에 그때 이제 제주도로 가고 완도도 가고 남해도도 가고 뭐 여러 섬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의 난민들이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뉘앙스를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 공함 이후에 이제 오름으로 가고 거기 또 이제 생포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데 그때 단계를 좀 나눠서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는 좀 보충했으면 싶은 게 이게 좀 저는 좀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요. 이게 몇 줄로 설명만 해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것도 앞서서 김명진 선생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19쪽이 됩니다. 19쪽에 그 설명은 마지막 그 단락이거든요. 19쪽에 그 우리 책자의 19쪽에 보면 경상도 남해 지역 경상도 지역의 남해도는 유진혁 장군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남해도는 정안이 활동하였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남해 분사도 대장도감이 설치되었던 점에서 무인지 근기의 유력자가 정치 및 종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사 대장도감에서 제조 대장경의 판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창고 문헌만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참고하게 되면 아까 김명인 선생님께서 불교 사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답변도 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주셨는데 특별히 남해도가 좀 남해도에는 삼별초 봉기 당시에 좌성선에 봉인된 보임된 유전혁 대장군이 활동했던 무대거든요. 진도가 공함되었을 때 80여 척의 선단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합류했던 그런 그 지휘관이자 중요한 삼별조 항쟁에서 브레인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그 일찍이 무인 정권, 체제 정권이 붕괴될 때 그 무호정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앞장서서 행동대로 활동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무인 정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삼별조 정부에서 좌성선이라는 중요한 그 문안직의 직함을 받는 거예요. 좌성선, 우성선, 이 성선이라는 직함이 고려사의 관직 체계 안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요. 그 위치를 했던 보임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활동했던 것인데 그것이 대장경 조성하고 관련되어서 여기 남해 들어갔다는 얘긴지 아니면 거기에 정안이라는 분 하동 출신이면서 국자 제주도 역임했던 이제 최후의 처남이 되기도 한 이런 분인데. 중요한 그 이제 활동을 했던 무인 집정자와 가까웠다가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유배돼서 백령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분인데 그분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건지 발표자께서는
이 이제 좀 함축 뭉뚱그려 가지고 하셨는데 조금 이 청중과 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연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전영준 선생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영희 선생님이 미리 이제 토론문 요지도 보내주셨는데 저하고 이제 좀 중복되는 게 저는 이제 토론문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복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역사 민속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오키나와에 이 고려 유민이 가서 또는 그 난민들이 가서 많은 문화적 이제 활동 뭐 정치 활동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렇게 비정할 수 있는 이제 개유년 명문 귀화도 있고 이러는데 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도 공함 이후에 가가지고 무슨 귀화 만들고 명문 만들고 이건 그 연도로 봐서 너무나 이게 이제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탁견인신데 그 전에 이미 와서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주 그 이제 그 동안에 내놓지 않은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연구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추가로 조금 주문을 드린다면 그 오키나와의 그 인류학적인 이런 그 조사 그런 내용은 없는지 그래서 그 고려 문화 내지는 한국 문화와의 어떤 친연성 같은 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이제 추상 정도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보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발표하신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삼별초가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난민이 이 주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현장, 제주, 오키나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봤는데 마지막 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그 뭐 나의 재언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대단히 그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별초의 이 항쟁이 이제 좀 진도 시절 그리고 제주도 시절 등등 해가지고 시기가 좀 시기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난민의 성격도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난민의 정의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해도 지역의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류큐나 이제 하카다와 관련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학이나 민속학적인 그런 성과를 결부시킬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예,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난민이라는 얘기를 역사에서는 유민, 유이민 뭐 이제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발해 유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난민은 저희 그 탐라문화연구원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으로 6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 연구가 집중되고 있어서 베이스가 이제 역사 철학 사회학 이게 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학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2단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처음 1단계에서 난민의 역사에서 얘기한 난민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이제 역사 전공자들이 치열하게 고대 중세 근대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렸는데 그 난민이라는 것이 어려울 난자를 쓰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거고 제가 볼 때는 이 그 선별자와 관련돼서는 입부민을 보호하는 왕의 이제 사료 그 명령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이 파견되는데 해도 방어 별감, 산성 방어 별감 이런 식으로 파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 파견이 없는 시점부터 난민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도로 남아하는 시점부터 이제는 난민의 이제 개념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하고 관련돼서는 유준혁 장군은 이제 진도에서 빠져나와서 남해에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는 남해는 정한입니다. 정한. 정한이 진주하고 이제 남해를 관할하는 최씨 무신 정권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남해 분사 대장 도감 8만 대장경 끝 부분 종용록 부분에 보면 남해 분사 대장 도감 조판 이런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 무인 집정기의 유력자는 누구냐면 정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한이 직접적으로 남해 분사 대장 도감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제 유준혁 장군이 직접적으로 분사대장강 대장경 판각에 이제 관여를 했다. 이거는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아닙니다. 그건 연결이 되지 않고 정한하고 남해 분사대장도감을 보는 거고, 실제로 남해 그쪽은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갔었거든요. 94년도에 불교 방송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학술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남해 들어가서 관당들이나 이런 데를 대사리 뭐 이런 데를 다 파봤어요. 다 파보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거든요. 남해 분사대장 도감의 판각처가 어딜까 이렇게 추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종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찰도 갔다 왔고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94년도 그 발굴 보고서를 참고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키나와 신화가 이제 연결고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키나와에 가면 줄다리가 있어요. 마츠리 중에 줄다리, 오키나와 줄다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줄다리기가 재현되는 시점, 제주도도 줄다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줄다리기의 가장 최초의 사료로 나와 있는 기록은 제주도 줄다리기거든요. 이제 보통 줄다리가 이제 풍흉을 가늠하는 개념으로 동짓달 전후한 그 이제 파종하기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주도 줄다리기는 8월 추석 이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줄다리가 연희 행사 자체가 이제 열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오키나와도 8월 이후에 합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대체 어디서 매칭이 되냐, 문화가 동시 발생한 것이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하고 오키나와 류큐 지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제주도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참 많이 먹는데요. 돼지고기, 돼지의 울음소리 빼고 다 먹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오키나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성, 그리고 도통시라고 하는 돼지를 키우는 방식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생겨난 문화냐, 아니면 이동설에 의한 정착 문화냐, 이런 것들은 더 규명해야 되겠죠. 인류학적으로 더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학교에 인류학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하고 이제 잘 상의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더 하면 더 재미있는 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쓰면 안 되고 인류학 하시는 선생님한테 막 붙여가지고 쓰도록 한번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삼별초 난민 시기는 진도 때부터라고 이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류학적인 뭐 이런 예시들 몇 가지 이제 들어주셨고, 그리고 남해도 관련해서는 정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한 교수님 그 질문을 듣겠습니다. 10분 정도 안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철학과 김치한입니다. 사회 보시는 우리 좌장 선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굉장히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 좌장 선생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객적인 소리를 하자면, 저희 수강생들, 학생들의 심정이 오늘 정말로 이렇게 공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리학 전공이라서요, 뭐 시대로 따진다 그러면 주자가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으니까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연문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질문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강연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학부생들한테 아까 제가 이렇게 객체 소리를 한다는 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가 됐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이렇게 강연하시는 도중에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철학이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이제 대몽고 전략 1차 항쟁 이후에 지금 이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입보하고 산성 입보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해도 입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 해양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류큐까지 이제 가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은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뭐 3분 정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제언을 한 가지 이렇게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행 연구 소개와 함께 부족한 제안을 사적으로 붙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오늘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항파두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대몽 항쟁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나왔죠. 이미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증빙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오늘 강연을 해주신 전영준 교수님의 연구가 크게 기여하였고 지금도 활발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사업단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서양의 모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후에 난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클로저라고 하는 것이 국가 단위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계를 제한하는 근대 국민 국가 질서가 구축되면서부터 난민이라고 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오늘날 사회 철학이라든지 지금 저는 물론 이제 동양 철학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르주 아간벤의 용어를 빌리면 생물학적 생명인 조에는 물론 사회학적인 삶인 비오스 그리고 이 둘 모두에 속하면서 동시에 속하지 않은 비식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식별력에서 발견되는 호모사케르에 대한 헐벗은 생명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계신 삼별초 난민 그리고 삼별초의 남행 또는 삼별초의 다른 일부 세력은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장에서는 국가 경계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국가 경계로부터 버림받은 비식별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민이 되겠죠. 근대적 의미의 난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했고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 강연에서 밝히신 고려 대몽 항쟁기가 한참 지난 조선시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제주와 류큐 표류 난민이 표착지에서 국적 및 출신지를 본토로 속이거나 혹은 위장했던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강연에서는 큐슈 및 후쿠오카 지역에서 확인되는 원구 방루가 제주도의 동북 해안에서 축조되어 있는 환해 장성과 유사하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몽 전쟁 당시 고려 난민이 1273년 이전 이미 류큐에 상륙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류큐는 최초 왕조인 순천 왕조에 이어서 등장한 영조 왕조 시대로서 영조 사후 유적에서 출토된 오늘 이야기 나왔던 그 고려 기화가 영조 사후 유적에서 이제 출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127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점은
유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대사에 속하는 거라서 전적을 찾기가 좀 힘든 그런 관점인데요. 입장인데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전적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후속 연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몽골 항쟁의 그 주역에서부터 삼별초가 1270년 개경환도 결정으로 전쟁 난민의 지위로 격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쟁 난민의 지위로 격화된 삼별초의 진도와 완도 그리고 제주 더 나아가서 류큐로의 이산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앞에 등장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멘 제주 예멘 난민들 때문에 제주에서 이제 그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어디에서부터 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대 국민 국가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난민은 물론 어쩌면 우리조차도 굴곡 많은 현대사를 가로지르면서 난민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빌리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고요. 왜 이 글을 쓰셨나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언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질문은 한 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왜 이 글을 쓰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대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난민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피난처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죠. 그것도 전근대 사회에서 배를 타고 어딘가에 숨어 들어갈 수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상황이 난민이에요. 그게 뭐 지금하고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동정이라고 봤지 과거 전근대 고려 시대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딱 국한된 몽골과의 전쟁 이 과정에서 불거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난민으로 규정된 삼별초와 그 식솔들 뭐 이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면 어디 섬이라든가 숨어 들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게 1275년에 사면령이 떨어졌다고 한들 고려로 다시 귀환한 삼별초 또는 그 가설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고 그 얘기라면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과연 삼별초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얘기 안에서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섬과 바다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섬과 바다는 바다라는 길로 연결돼 있고 바다는 길이자 또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주도로 숨어들었을 때 여몽연합군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곳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구로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먼 거리 원행을 해가지고 육구로 숨어 들어갔다고 그것을 여몽 정부가 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정벌군 또는 토벌군을 보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섬이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이지만 섬 자체가 그 피난민들한테는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개념에서 보면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바다와 섬의 불가분의 관계 이 안에서 우리가 제주를 이해하고 육골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뭐 제 글의 뭐 핵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역사 속에서 난민을 되돌아보는 방식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민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 난민이라는 정의가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난민은 없습니다. 경제 난민도 있고 여러 가지 난민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빗대어서 역사를 빗대어서 이런 아픈 난민에 대한 규정도 있고 난민에 대한 이해도 있으므로 현재 난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대신 나는 역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잠깐 한번 해야 될까요? 1분. 아, 예, 제가 네 지금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지금 일단 정해진 발표와 토론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토론자분 중에서 뭐 추가로 한두 말씀 더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예. 그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빨리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난민이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속에서 이 연구가 딱 진행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난민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면 삼별초의 항전 시기가 이제 그 진도 시기, 제주도 시기, 오키나와 시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진도 시기를 난민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도 삼별 진도 시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왕도 정해놓고 쌀도 넘쳐나요. 무슨 난민이 이렇게 식량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고려시대 때는 세금을 바다 백길로 운반하는데 그걸 장악해. 그러니까는 경제권, 돈줄을 장악했어요. 삼별초가.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거를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분국 이런 체제로 봐야지 그 진도 시기의 삼별초를 난민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강화정부가 정부라고 한다면 진도정부는 반란군의 정부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진도정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뭐 난민의 개념을 좀 더 이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보민 섬에 들어가는 산성에 들어가는 이런 등등의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개념인데 진도는 그 자체가 섬이었고 여기서 곡식이 넘쳐나고 좋은 노를 장악한다고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어떤 갖고 있는 뭐 생활 뭐 근거라든가 이걸 마련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진도에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는 점. 바로 이제 여몽의 연합군이 이제 바로 이제 정벌 그러니까 토벌이 들어왔다는 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역시 삼별초와 그 가설들은 난민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언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제 포로가 될지 이제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가 진도 정부가 정말로 정부라고 한다면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오래 전 얘기지만 지금도 이제 반군 정부 치하의 그 백성과 그 원 정부 치하의 백성과 뭐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미루어서 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생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